저는 스윙,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스윙 연습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. 저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스윙 연습을 이렇게 한 발 바꾸는 스윙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스매싱을 때리기 위해서 그냥 발 바꾸는 스윙. 이 스윙을 한 하루에 한 많으면 3,000개씩 한 것 같아요. 스매싱 때릴 때 제일 중요한 3요소가 뭐라고 생각해요? 저는 코어, 그 다음에 어깨, 그 다음에 손목. 이렇게 세 개 생각해요. 어깨, 손목, 코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보통 이 스매싱 때릴 때 그 구분 동작들 있잖아요. 구분 동작들. 그 구분 동작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? 처음에는 이렇게 라켓을 뻗고, 그 다음에 돌려주면서 손목,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처음에는 어깨 조금만 더 세분화 시켜줘. 그 다음에 생각할 때 처음에 어깨, 손목,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맞을 때 어깨랑 손목을 많이 이제 쓰면서 그냥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. 칠 때 어깨랑 손목. 회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? 몸통 코어에 대한 회전에 대한 부분. 근데 순간 이제 스매싱을 딱 때릴 때 때리는 순간 같이 이렇게 어깨 이제 허리랑 이제 뭐지 몸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와야 되는 것 같아요. 먼저 순간적으로 몸이 이렇게 쭉 앉으면서 쭉 순간적으로 딱 가지고 와야 되는 것 같아요. 코어로 좀 잡아주면서 움직이지 않게끔 네 딱 잡아주면 이 부분 안에서만 좀 돌아준다는 얘기. 그죠. 저는 스윙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스윙 연습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. 저는 뭐 그냥 맨날 그냥 밖에서 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스윙 연습을 이렇게 한 발 바꾸는 스윙을 많이 한 것 같아요. 스매싱을 때리기 위해서 그냥 발 바꾸는 스윙. 이 스윙을 한 하루에 한 많으면 3,000개씩 한 것 같아요. 많이 이제 좀 빨리 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노력을 많이 했어요. 이걸 갖고 싶어가지고.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좋은 것 같아요. 자세도 그렇고 스매싱 때릴 때 몸에 힘 쓰는 것도 뭐 스윙 연습을 저는 많이 해드리는 걸 추천합니다. 동호인분들도 더더욱 많이 하는 게 좋아요. 폼이 자세가 잘 안 나오면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도 저는 스윙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제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발 바꿔서 하는 스윙 그렇게. 아 본인은 노력받아. 많이 했죠. 엄청 노력 많이 했죠. 늦게 시작한 만큼 더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빨리 올라온 것 같아요. 그래서 타점은 저는 보통 이제 따라갔을 때 스윙하는 위치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공을 여기다 두고 때리는 것 같아요. 총 팔을 많이 뻗는 편이네. 그죠. 때릴 때 순간 맞을 때 총 공을 여기다 많이 두는 것 같아요. 앞쪽에. 대신 라켓이 이렇게 맞으면 공이 날아가니까 라켓 면은 저는 살짝 이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대신 공보다 더 뒤에 가 있어야 돼요. 공보다 앞에 있으면은 스윙이 이렇게 밀려서 맞아서 공이 날아갈 확률이 많아요. 걸릴 확률도 높고 공보다 더 뒤로 가서 앞으로 가면서 스매싱을 때려주는 거. 타점을 딱 맞추고. 그러면 뭐 일단 스윙적인 부분도 그렇고 약간 스텝이 일단 좀 빨리 따라가 줘야지. 그죠. 나머지 부분들도 채워 넣을 수 있겠네. 네, 공보다 더 뒤에 뒤로. 공보다 더 뒤로 스텝적인 가서. 스텝적인 요소도 그죠. 중요하구나. 그죠. 근데 좀 공보다 느린데 내가 힘이 세서 스텝을 좀 천천히 쓰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도 있잖아. 그렇게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? 몸이 느린데 볼을 좀 앞에다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? 보통 이제 공이 이렇게 옆으로 양옆으로 왔을 때는 솔직히 이게 자세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공을 앞으로 떨어뜨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가지고 공이 앞에서 올라오게 만들면 더 쉽게 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공을 뒤에서 앞으로 떨어뜨리게. 그러면은 상대방이 공을 직선으로 올리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뒤에서 더 자리 잡기가 더 쉽죠.
이렇게 앞으로. 볼의 스피드는 앞에 떨어뜨리는 볼의 스피드를 좀 짧게 떨어뜨려서 각도 높은 언더가 올라오게끔 하면 그죠. 조금 더 스텝에 영향 없이 세게 때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. 그죠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동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시간을 배드민턴에 쏟을 수 없다 보니까 이게 말만 듣고 이해하거나 연습을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한데 뭐 스텝은 되는데 스윙이 안 되거나 스윙은 되는데 스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바꿔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. 필요한 부분들?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 네, 그렇게 맞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